조선 5대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의 능이다. 산능은 같은 능력에 하나의 정자각을 두고 서로 다른 언덕에 능침을 조성한 공원 이각능의 형태이다.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이 문종, 오른쪽 언덕이 현덕왕후의 능이다. 현능의 능제는 국조 5례의 제도를 따랐다. 문종의 능병풍석의 무늬는 이전의 영조와 영탁 대신 구름 무늬로 바뀌었고 혼유석 받침대인 고석의 수량도 4개로 줄었다. 능침 하계에는 무석인과 석마를 배치하였고 중계에는 문석인과 장명 등이 배치되어 있다. 현덕왕후의 능침은 문종의 능침과 같은 상설로 조성하였으나 병풍석을 생략하였다. 현릉 이후부터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임금의 치적이 국사에 실리기 때문에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논의 때문이었다. 문종은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첫째 아들로 1414년에 사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세종이 즉위하자 1421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세종 재위 말년에 부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1450년에 조선 최초로 적장승계의 원칙에 따라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1452년에 경복궁 청추전에서 39세로 세상을 떠났다.